먹어볼게요. 맛있을까?
네, 저는 이 음식 흔히 스시 버거라고 불리는데 요즘 스시라는 단어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. 일단 회 버거라고 할게요. 이렇게 회 버거를 만들었는데 사진하고는 좀 많이 다릅니다. 사진은 약간 그냥 맥도날드 버거였다면 저는 와플을 만들었어요. 이 안에는 뭐 참치도 들어가고 그리고 연어도 들어가고 그리고 게맛살도 들어가고 최대한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본 거랑 비슷하게 만들어 보았습니다. 그럼 이 회 버거는 일산에 있는 플레이그라운드라는 양조장이 있어요. 수제맥주는 늘 특이한 걸 만드는데요. 여기에는 지금 팥하고 유당이 들어가서 꽤나 부드러운 그런 흑맥주라고 합니다. 이 흑맥주랑 이 버거랑 같이 먹어볼게요. 맛있을까? 맥주가 맛있네. 이게 패티가 너무 커가지고 안에 걸 많이 못 먹었거든요. 느낌은 딱 밥버거예요. 제가 이 밥은 초밥으로 양념을 했는데 그런 초밥 맛은 전혀 안 느껴지고요. 그냥 엄청 고소한 그런 밥버거를 먹는 느낌이에요. 안쪽 해가지고 좀 더 먹어볼게요. 일단 회버거 같은 경우는 제가 사진에서 봤던 모습 거의 그대로 만들었어요. 안에 들어가는 재료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은 호불호 크게 없는 그런 양념과 그리고 한국식 양념을 조금 넣었어요. 그리고 회랑 잘 어울리는 홀스레디 소스나 그런 걸로 해서 최대한 현지에서 먹으면 이렇게 먹겠구나 라는 식으로 했는데 그냥 회가 들어간 약간 포키를 먹는 느낌 같기도 해요. 포키 중에서 롤로 된 포키 있잖아요. 그 포키를 먹는 느낌인데 밥이 누룽지예요. 약간 튀긴 누룽지의 그런 느낌이 납니다. 먹었을 때 막 엄청 맛있다 그건 아니고 참치랑 연어는 양념 때문인지 가볍고 산뜻한 맛을 주는데 안에 들어간 까망베르 치즈 소스가 버거 특유의 기름진 맛과 고소함을 주는 게 먹을수록 괜찮더라고요. 그리고 생각보다 회의 비린내는 나지 않았습니다. 참치에서 나지 않을까 했는데 후추랑 초고추장이 냄새를 잡은 것 같더라고요. 곁들의 흑맥주는 끝맛이 부드럽고 쓴맛이 적어서인지 회랑 같이 먹기에도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. 느낌대로 만들어 보았지만 나쁘지 않았던 회 버거였습니다. 네, 회사랑은 인스타그램에서 이쁜 회 음식이나 아니면 좀 색다른 회 음식을 만들어서 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여러분들 안녕.